등록을 부탁드립니다. OSEN 조영래 기자 구단은 크게 두 가지 노선을 정하고 시즌을 운영한다. 성적보다는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통해 팀을 전면적으로 재조각해서 꾸려가는 리빌딩이 첫 번째, 그리고 당장 우승을 위해 달려나가는 인, 나우가 두 번째다. 롯데 자이언츠가 2018 시즌 추구해야 할 방향은 표류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 전략이 어긋나버리면서 초라한 결과다. 이제 롯데는 남은 FA 최대어 손아섭의 잔류에 따라 향후 시즌의 노선을 논할 수 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롯데는 주전 포수로 군림했던 강민호 잔류에 실패했다. 삼성으로 떠나보내면서 당장 주전 포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20대 초중반에 경험 없는 포수들로 시즌을 꾸려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포수 포지션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는 강제 리빌딩에 돌입해야 한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그러나 다른 포지션의 경우 롯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대무라는 걸출한 4번 타자가 있고 투수진 역시 기존 자원들이 건재하다. 재계약 방침을 정한 조시 린드블럼, 브룩스 레일리, 앤디 번즈의 외국인 선수 3인방까지 잔류할 경우 강민우가 빠짐에도 전력 보좌는 어느 정도 가능.